대통령이 최소한 좀 사과를 해야 될 정도의 큰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. 근데 대통령은 오히려 막 화를 내요. 그리고 뭐 토지 적폐 범죄를 뭐 이번 기회에 처리하겠다고 하면서 국민에게 저는 화를 낸다는 느낌을 조금 받았었는데, 아, 내가 뭐 잘못 봤나 했는데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썼어요. 대통령 돈으로 땅을 사서 건축하지만 경호시설과 결합되기 때문에 대통령은 살기만 할 뿐 처분할 수도 없는 땅이죠. 문재인 대통령이 경남 양산시 사저 농지 매입 관련 야권에서 불법성을 지적한 것에 대해 직접 반박에 나섰습니다. 선거 시기라 이해하지만 그 정도 하시지요라고 운을 떼며 대통령 돈으로 땅을 사서 건축하지만 경호시설과 결합되기 때문에 대통령은 살기만 할 뿐 처분할 수도 없는 땅이라고 주장했습니다. 앞서 국민의힘은 경남 양산의 문 대통령 사저 부지 매입 과정에 농지법 위반 논란이 여전하다며 농민들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해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. 근데 이것도 저는 좀 이해가 안 가요. 왜냐하면 그러면 전두환 전 대통령 연희동 사저는 왜 저 경매에 넘어갑니까? 다 팔 수 있지. 그 노무현 전 대통령의 봉화 사저를 보면 알 수 있지 않나요? 그럼 김대중 전 대통령 사저는 어떻게 됐나요? 마찬가지죠. 페이스북에 올린 거는 전 국민한테 자기의 생각을 이야기한 건데 이건 대통령 직접 쓴 거고 아마 비서들이 말렸을 텐데도 그냥 썼다고 봐요. 근데 소름 끼치는 이야기예요. 선거 시기라 이해하지만 그 정도 하시죠. 겁나지 않습니까, 대통령 이름? 아니 너무 조금스럽게 계속 그 사저를 갖고 물고 늘어지니까. 어이, 그래도 그렇지. 아니 전 잘 쓰셨다고 보는데. 어이 뭐 겁나요. 겁나요? 내가 볼 때는 죄를 많이 줬나 보네. 내가 볼 때는 저 아마 문재인 대통령이 참 점잖으셔서 저 정도로 하신 거고요. 트럼프 같았으면 어떻게 썼을 건가. 어디 문재인 대통령 트럼프에 비교합니까? 그 말을 이제 취소하겠습니다. 근데 네. 대통령 그 지금 뭐 사저라고 하는데 제가 양산을 가봤거든요. 양산 아주 그냥 산골짜기에 막다른 골목입니다. 막다른 골목입니다. 아니 그 현실 변경 왜 그렇게 아니 잘 그걸 가지고. 그렇게 아무리 국민의힘이 뭐 진짜 뭐 4.7 재보궐선거 앞두고 있다고 정말 그렇게까지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. 이렇게 제가 완전히 인격 모독에다가 그래도 대통령이 최소한도 좀 존중이 필요한 거 아닌가요? 역대 대통령 중에 네. 이런 분이 있었나요? 국민한테 그만하시죠. 제가 굳이 아니 국민의힘한테 그런 거 아닙니까? 대통령은 그런 분을 써. 굳이 말씀드리면 말을 못합니다. 이런 스탠스를 계속 가면 안타깝게도 집권 못 합니다. 스탠스를 좀 바꾸셔야 돼요. 우리가 집권하게끔 대통령이 도와주시네요. 그러니까. 아이고.